죽음의 백조로 불리는 미 공군의 B-1B 폭격기가 그제 한반도에서 대규모 훈련을 벌였습니다. 김정은이 벌벌 떠는 이 치명적 백조의 위력을 분석합니다. 오늘의 뉴스 톱10 1위로 선정했습니다. 네, 저희 뉴스 탑10. 최근에요, 이 북한 문제 그리고 군사 무기 관련해서 차별화되는 아이템으로 집중 분석해드리고 있는데요. 오늘도 그래서 저희가 1, 2위를 군사와 북한 관련 소식으로 정해봤습니다. 죽음의 백조라고 이 별명을 가진 미국의 폭격기가 있습니다. B-1B 폭격기인데요. 연합훈련을 하고 있는 한미가 이 출격했다 이런 말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북한이요, 먼저 이 사실을 확인하고 나섰습니다. 어떤 얘기를 했는지 먼저 확인해 보겠습니다. 3월 15일 미제는 괌도의 앤더슨 공군기지에서 리륙시킨 핵전략 폭격기 B-1B 편대를 남조선 상동사격장 상공에 은밀히 끌어들여 약 1시간 동안이나 우리의 주요 대상물들을 선제 타격하기 위한 핵폭탄 투하 연습을 감행했습니다. 우리의 핵보검은 이미의 시각에 징벌의 철출을 더욱 무자비하게 내릴 것입니다. 네, 이정훈 위원님. 네. 사실 우리가 한미연합훈련을 하는 기간 동안에 저 무기 말고도 여러 가지 장비들이 가동이 됐습니다. 그런데 유독 저 폭격기에 관해서 저렇게 예민하게 반응하는 이유, 그만큼 가공할 만한 힘 때문에 그런가요? 아, 그렇겠죠. 근데 지금 저걸로 보게 되면 괌에서 날라왔다. 굉장히 먼 거리, 한 2,000km 직선거리로 왔다. 3,000km 가까이 날라온 걸 잡아냈다는 거는 네. 저들도 사드 내지는 그린파인급 레이더를 갖고 있다는 얘기네요. 아하, 그러면은 본인들의 탐지 능력을 자랑하는 의미도 포함이 되어 있겠군요. 그렇죠. 한국 비행장에서 뜨는 것들이라면 저렇게 표현 안 할 텐데 네. 괌에서 날라왔다고 딱 찍어서 얘기하는 걸 보게 되면은 2,3,000km를 볼 수 있는 그런 레이더가 있다는 거고 네. 그다음에 우리도 준비 다 되고 있다 하는 네. 얘기인데요. 근데 우리도 북한을 보고 있는데 제가 하나 새로운 사실 하나 알려드릴까요? 네네. 러시아 비행기가 전투기로 보이는 비행기가 함경남도 성진까지 내려왔다가 네. 이원에서 이륙한 인민군 비행기하고 같이 작전하다가 빠져나갔습니다. 우리는 아.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미 다 파악하고 있었군요. 우리도 보고 있고 쟤네도 보고 있는데 네. 필요하면 공개하고 필요하지 않으면 공개하지 않습니다. 지금 네. 비행기 하면 서로 양측이 비행기 서로 보내고 서로 너만 알아라 하면서 서로 겁주고 있는 상태. 그렇군요. 네, 제가 이제 북한을 쭉 관찰해 보면 네. 북한의 능력만은 아닙니다. 현재 B-1B가 괌 앤더슨 기지에서 나와가지고 2시간을 날라서 영월의 상동에서 1시간 훈련하다가 되돌아갔다. 라는 것을 안 것은 북한 자체의 능력보다는 네. 중국군이 가르쳤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아하. 통상 보면은 뭐 이 B-1B가 영월에 왔으니까 북한도 알 수 있겠지라고 파악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네네. 어떤 경우가 있냐면 하와이 인근에서 한미 연합군이 훈련한 내용도 정확히 북한이 조선중앙방송 통해서 비난을 합니다. 네네. 이거 우리가 이제 남태평양에서 림팩 훈련을 해도 정확히 비난을 하는데 네. 그 비난할 수 있는 근거가 바로 북한의 능력만 가지고는 도대체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하. 중국군이 위성으로 해서 파악한 정보를 북한군에 그냥 그대로 준다라고 네. 보는 게 정확할 겁니다. 왜 그런가면 이거 우리가 우리 국민들이 중국이 한국 편에다가 생각하시는 것은 굉장히 오산인 것이 네. 바로 군사 문제에 있어서는 중국은 북한과 완전히 한패입니다. 그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렇군요. 저는 그 가능성과 더불어 하나만 더 보태겠습니다. 금방 네.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함경남도 성진까지 러시아 비행기가 와서 같이 작전. 시간은 한 5분 정도 같이 한 걸로 아는데요. 네. 그걸 보게 되면 러시아가 저 정보를 줬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러시아 또는 네. 중국이 네. 우리의 움직임 네. 이런 것들을 다 파악해주고 있다. 북한과 네. 함께. 그래서 지금 B-1이 괌에서부터 쫙 와서 훈련하고 가니까 네. 러시아 기들이 내려와서 북한군이랑 같이 훈련하고 오늘 빠져나간 그런 게 아닌가.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한반도에서는 엄청난 냉전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보도가 되지 않았고 크게 알려지지만 않았을 뿐 지금 북한과 우리 군 사이에서는 보이지 않는 전쟁이 막 벌어지고 있는 거군요. 군인들끼리만 보고 있죠. 그렇죠. 네. 충돌만 없었지 긴장감은 최고조까지 다르는 그런 순간들이 계속 오가고 있는 거군요. 자, 그런데 지금 우리가 공개하지 않은 훈련 내용이 북한이 이렇게 방송에 보도를 하면서 공개가 되고 그 내용을 우리 기자들이 국방부의 대변인에게 이 내용이 사실이냐라고 확인하는 과정 중에서 이렇게 드러나는 경우
흔한 경우입니까? 꽤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러니까 북한이 조선중앙방송 또는 중앙통신으로 우리를 비난하면서 네. 미군의 전략무기가 한반도에 작전했다라는 것이 알려질 때 굉장히 많은데 네. 한국 입장에서도 미군의 그 작전 상황을 갖다가 언론에 공개할 수가 없습니다. 네. 그건 뭐 서로 이제 합의해서 그런 것인데 그런데 북한이 공개 비난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알려지는 게 되는 경우가 이제 종종 있는데 예를 들면 뭐 U2기가 작전을 했는데 어떤 상황이 벌어졌다. 실수로 해서 휴전선을 이제 약간 돌파를 할 경우가 있어요. 네. 그럴 경우는 북한이 막 비난합니다. 네. 근데 그럴 때 이제 알려질 때도 있고. 그렇군요. 그 다음에 이제 지금은 사라졌습니다만 옛날에 SR-71이라고 있었어요. SR-71이라고. 네. 아주 뭐 음속에 3-4배 정도로 그 다음에 그 고도 20km 날아가는 블랙버드라는 별명을 가진 그 미사일로 더 빠릅니다. 전투기인데요? 아니, 저 고공정찰기인데. 네네네. 고공정찰기인데 현재도 그렇게 빠른 비행기는 없습니다. 아하. 음속에 3배에서 4배 정도 빠른 비행기인데 네. 그 비행기가 고공에서 북한 지역을 돌파할 때가 있어요. 지나갈 때가 있습니다. 네. 그렇지만 미사일보다 빠르기 때문에 미사일을 맞출 수도 없고 네. 그걸 막 그냥 북한이 그냥 공개 방송으로 막 비난하면 그때 가서 아 약간 돌파를 했구나. 북한 지역을 침범했구나. 이제 그때 알게 되는 거죠. 그렇군요. 자, 이런 가운데 지금 미국의 국무장관이 지금 우리 일본을 거쳐서 우리나라에 첫 방문을 했습니다. 그렇죠? 예. 자, 어떤 일정을 소화하게 됩니까? 먼저 간단하게 일정 먼저 확인하고 자세한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예. 오늘 오전 10시 15분에 일본에서 네. 바로 미군 오산 공군기지를 통해서 들어왔습니다. 와가지고, 먼저 그전에는 이제 15일에 일본에 도착해서 네. 16일에 아베 신조 일본 총리를 예방하고 그 다음에 기시다 외교 장관하고 같이 회담을 하고요. 공동 회견을 했죠. 그리고 오늘 오전에 바로 오산 공군기지로 와가지고요. 먼저 가장 먼저 간 곳이 DMZ를 갔습니다. 아, 그래서 판문점에서 캠프 보니파스라고 있습니다. 네네네. 예, 저곳이 1976년 8월 18일 날 도끼만행 사건이 일어났던 곳입니다. 상당히 의미가 있는 곳을 먼저 예. 제일 먼저 방문했군요. 그러니까 북한이 가장 악랄한 그런 저기 만행을 저질렀던 곳을 가가지고 네. 북한의 그런 어떤 도발 이런 거에 대해서 확실하게 응징하겠다고 하는 그런 의지를 보여준 것이고요. 네. 그리고 거기에서 점심까지 먹고 그 다음에 바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을 예방한 다음에 네. 우리 윤병세 장관하고 같이 네. 공동 기자회견을 지금 아마 이미 갖고 지금 아마 회담을 지금 정도 마쳤을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됩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내일 오전에 이제 중국으로 가게 됩니다. 네. 이 캠프 보니파스 여기가 사실 미군 관련한 사람들이 올 때 이렇게 상징적인 장소로 가장 먼저 방문하는 곳이 관례적입니까? 네. 의미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 사건을 한번 다시 정리해 주시죠. 아군 초소에서 네. 아군 초소에서 북한군 초소를 이렇게 관찰을 해야 되는데 감시를 해야 되는데 그 사이에 미루나무가 이렇게 크게 자라서 그 미루나무를 베지 않으면 북한군 초소를 감시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미군 장교 두 명이 한국 노동자들을 한 10여 명을 이렇게 인솔해서 그 미루나무를 가지치기를 작업을 하는데 북한군 한 30명이 도끼를 가지고 나타나서 그 미군 장교 두 사람을 이렇게 그렇게 죽여버린 그 도끼로 네. 이제 도끼로 때려 죽인 그런 사건입니다. 네. 그때 그 사건으로 미국이 그 원자력 항공모함을 동원하고 그다음에 당시에 F-111 전투기 F-4 전투기를 동원해서 북한을 압박하기 때문에 북한 정권 참관들의 처음으로 김일성이 공식적으로 미국에 사과한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그렇군요. 사과를 안 했으면 미군이 공격을 해버렸을 겁니다. 그랬군요. 아주 아슬아슬한 순간이었는데 자 여기 보면요. 그때 희생당한 미군 장교 이름이 아서 보니파스. 그래서 그 지역의 캠프 이름이 보니파스군요. 네, 맞습니다. 그 JSA에 있는 대대가 네. 있는 그 지역을 보니파스 대대라고 하고요. 그 캠프라고 부릅니다. 근데 그때 그렇군요. 우리 한국군도 참전을 할 준비를 했었는데 바로 판문점 뒤에 육군 1사단이 있습니다. 네. 그 부대는 평양 6.25 전쟁 때 평양 제일 먼저 입성한 부대고요. 네. 그다음에 우리 육군의 1특전 여단이 작전을 들어가려고 박희도 준장 지휘하에서 제1선에 들어가려고 준비를 했었죠. 근데 네. 그때 아마 데프콘 2까지 올라갔을 겁니다. 그래. 지금보다 훨씬 더 긴장됐었어요. 아니, 네. 그때가 제 고등학교 3학년 때라 생생히 기억하는데. 네, 도끼만행 사건. 네. 예, 끝에 했는데 저는 진짜 전쟁 나는 줄 알았습니다. 그때 그 미군도 거기에 미루나무 가지치겠다 중단한 다음에 다시 이제 죽고 나서 네. 미군이
하고 대거 동원 작전을 미루나무 제거 작전을 했거든요. 네. 그때 만일 그 북한군이 정말 그 대응했더라면은 그 전쟁이 났을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도 했었습니다. 그렇군요. 자, 틸러슨 국방장관이 지금 판문점을 방문했을 그 화면을 한번 보면서 얘기를 좀 나눠볼까요? 자, 화면 주시죠. 네, 지금 보면은 쭉 기념 촬영을 하고 있는데. 네, 저쪽은 우리 쪽 지역입니다. 아, 이쪽. 네. 네. 저쪽은 이제 이북 판문가이고요. 근데 저 뒤에 보면은 이렇게 물끄러미 보면서 뭘 열심히 촬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네, 저 적공조 친구들이겠죠. 적공조요? 그 심리전 부대 판문점을 지키는 저 인민군 병사를 뒤에 올라가는데. 네네네. 저 여기 이 화면을 보겠습니다. 적공조라고 하죠. 빨간 동그라미 안에 적공조라고 합니까? 그러니까 판문점을 지키는 인민군 병사들 사실은 네. 다 장교들입니다. 네. 이게 하전사 계급을 달고 나오는데 저 친구들이 심리전을 주로 하고 일부러 저 겁을 주기 위해서 찍고 합니다. 그런 거를 이제 적공 활동이라고 하면서 적공조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네. 적공조 요원 중에서 우리한테 귀순한 사람도 있습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이 미 국무장관과 우리 군 어떤 얘기를 나눌지를 자세히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통 이 회담을 하고 나서 회견을 해야 되는데 이번에는 회견을 먼저 했어요. 이게 좀 이례적인 경우 같은데 이 이유가 있습니까? 아주 이례적입니다. 네. 물론 뭐 시간 관계상 그렇게 한 친구도 있겠습니다만은 아마도 양국 간의 이견이 거의 없다고. 그러니까 장관급에서 회의하기 전에 실무진들이 그 양국 간의 그 이견을 다 조율했기 때문에 네. 회담 전에도 공동성명을 발표할 정도로 거의 양국 간이 거의 합의를 했다 이렇게 네. 보는 게 맞을 것 같고 그러니까 그 현재 한미 동맹 관계가 상당히 그 긴밀하고 그다음에 이제 북한 핵 문제나 현재 한반도의 그 정세 문제 관련해서 한미 간에 굉장히 그 긴밀히 돈독히 이렇게 협조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아하, 오히려 더 한미 간의 관계가 돈독하기 때문에 그만큼 신뢰가 있다는 걸 보여주는 그런 의미가 될 수도 있겠군요. 근데 만찬도 안 갔겠다고 지금 알려져 있는데 만찬까지 하지 않는 이유는 뭡니까? 글쎄요. 아마 중국으로 가는 그 일정이 빵돼서 그렇겠죠. 네. 그렇군요. 자, 이런 가운데 자, 북한을 향한 트럼프 대통령, 즉 미국의 이 대응 강도가 굉장히 세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 지금 국무장관이 와서 북한을 대화로 설득하려고 했던 6자회담, 이 6자회담 틀에 대해서 강력히 비난을 하고 좀 비판적으로 얘기를 했다면서요? 네, 그거에 대해서는 뭐 우리나라 조야에서 6자회담을 왜 하느냐. 네. 사실 중국이 G2로 크게 된 가장 큰 이유가요. 저는 6자회담이 있다고 봅니다. 아하. 그때까지는 큰 나라지만은 강한 나라는 아니었는데 북한 핵을 문제를 미국을 대신해서 6자회담 의장국으로 하면서 네. 미국과 바로 상대하게 됐죠. 그러면서 슈퍼파워로 올랐다고 저는 보는데 지금 중국에 기회주고 북한은 그 20년 세월 동안 회담만 질질질 끌면서 핵은 거의 다 완성해가고 네. 그다음에 미국은 과거에 50만 톤 원유까지 줬었죠. 이거 뭐예요? 받아주고 결국에는 설득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하고. 그러니까 저거는 잘못된 정책이라고 우리나라의 기자들 또 많이 얘기했는데 네. 사람들이 참 제가 보면서 답답한 게 문제를 풀 때 성경에도 보게 되면 지혜와 용기를 달라 그러죠. 네. 사람들은 용기를 쓰면은 무식하다고 생각하고 지혜로만 풀라 그러거든요. 꾀로만 풀다 보면 방법이 안 나오는데 계속 머리로만 풀다가 북한 기회 다 주고 우린 돈 날리고 실리도 뺏기고 중국 기회 주고 이렇게 된 거죠. 그대로 된 지적입니다. 근데 자, 지금 틸러슨이 지금 그 국무장관 됐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6자회담을 하든 뭘 하든 간에 중국의 역할은 좀 축소될 것 같아요. 아. 틸러슨이 왜냐하면은 석유 엑슨의 회장이었습니다. 네. 엑슨 모빌의 회장이었는데 그러면서 러시아 푸틴과 아주 친밀한 돈독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고 그다음 트럼프조차도 지금 푸틴과 돈독한 관계를 유지했기 때문에 네. 앞으로 이런 대북 문제에 있어서 아마 러시아의 역할을 강조하는 장관이 되지 않을까 그런 네.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틸러슨 국무장관이 얘기한 내용 중에 자, 20년 동안 실패한 접근, 즉 6자회담 구도를 비판하는 그런 내용이고요. 자, 북한에 약 1조 5천억 원을 제공했다. 자, 1조 5천억 원. 어떤 내용의 돈으로 이 정도의 우선은, 돈을 썼던 거죠? 우선은 구체적인 내용이에요. 우리나라가 원자력 대단한 강국이죠. 네. 그래서 우리가 KSMP라고 하는 국산 원자로를 개발했는데 그거를 북한에 주겠다고 캐도 하다가 중단돼 있지 않습니까? 그랬죠. 공급하지 못한 원자로 두 개 아직 우대 갖고 있어요. 근데 벌써 이게 올드 패션이 됐고 써먹지도 못하고 썩고 있는데 그 돈으로 엄청난 돈이 날라갔고요. 북한에 대해서 원유 제공한 게 50만 톤씩 얼마입니까? 등등등등 하게 되면은 저 정책은
강갈루치, 강석조 갈루치가 제네바 합의에서 시작되고 난 다음에 YSDJ 정부 쭉 따라오고 미국도 그거 따라오고 하면서 아주 그 어떤 용기로 풀어야 할 정책을 꿰로 찾다가 아주 그냥 실패한 정책을 저는 강하게 비판하고 싶습니다. 그 돈을 이제 13억 몇 천만 불 이제 썼다는 얘기거든요. 그걸 네. 이제 주로 보면은 신포에다가 우리 원자력 발전소를 제공할 때 매년 중류 50만 톤을 준다 약속을 했습니다. 네. 그 중류 50만 톤이 계속 들어갔고 그 돈하고 그다음에 금창리에 터널을 뚫었는데 그걸 보는 값으로 한 또 60만 톤 쌀을 줬어요. 네. 식량을 예, 식량 줬습니다. 그다음에 그 이후에도 무슨 뭐 어뢰도 영양 과자를 준다든가 뭐 네. 분유를 준다든가 이런 게 해서 그걸 다 합쳐 보니까 합계가 한 13억 5천만 불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6자회담을 통해서 대화로 설득하려던 목적은 이루지 못하고 오히려 경제적인 지원만 낭비하게 된 결과를 초래했다. 이런 식의 비판적인 시각을 갖고 있는 거죠. 북한은 핵 개발을 완성해가는 시간을 벌고. 그렇군요. 자, 조금 전에 여성환 변호사께서 자, 지금 한반도 주변에서는 중국의 역할이 그다지 클 것 같지 않다, 줄어들 것 같다 이렇게 또 예측을 해주셨는데 지금 미국과 중국이 정상회담을 곧 앞두고 있는데 이 와중에 북한이 지금 중국으로 밀사를 보냈다라는 내용이 이야기가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그게 지금 좀 화제였는데요. 예. 평양에서 항적이 나와가지고 중국 선양, 심양으로 날아갔습니다. 아, 그러니까 평양에서 헬기 한 대가 떠서 중국의 선양으로 갔다. 헬기가 또 아니란 주장도 있는데 네. 제가 이렇게 몇 분 저축해 보니까 이 속도가 네. 헬기 속도라고 하면서 MI2 헬기라고까지 딱 찍더라고요. 아하. 과거에 저렇게 선양으로 심양으로 가게 되면 신의주 공항까지는 북한은 거의 헬기도 안 떠요. 네. 그래서 신의주 공항에 내려갖고 차로 갔는데 이번에 아주 이례적으로 가서 저게 도대체 뭐냐? 네. 우리 김관진 안보실장이 미국 같듯이 네. 중국에서 누굴 부른 거냐? 북한의 실력자를. 네. 그 이유는 미북 정상회담이 조만간 다가오니까 그때 뭔가 뭐 너희 절대로 그날 우리 시진핑하고 오바마 만날 때 쏘지 말라 그런 얘기 하라는 건지 트럼프? 뭔지 예, 트럼프한테 뭐 그런 건지 지금 그 뭐 우리 들리지는 않으니까 눈으로만 네. 레이더로 봤을 때 굉장히 지금 오늘 아침 화제였습니다. 그렇지만 뭔가 그 내용은 알 수 없지만 그래도 지금 북한이 중국 측에 밀사를 보냈다라고 하는 거는 지금 벌어지고 있는 미국과 중국의 관계 뭐 이런 데 있어서 지금 뭔가 불안하고 다급해진 부분을 좀 예측할 수 있는 건 아닌가요? 그런 측면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혹시나 네. 지금까지 그런 사례가 없긴 하지만 네. 북한이 현재 한미연합훈련을 우리가 상대하기 위해서 핵실험을 하거나 아니면 우리가 ICBM 발사를 하겠다고 중국 측에 사전 통보할 수도 있습니다. 사실은 굉장히 그런 게 이례적인데 중국이 최근 들어서 북한을 다독이고 있기 때문에 리길성 외무성 부상도 최근에 방문했고 하기 때문에 이번에는 중국 측에 통보를 하고 이렇게 사건을 저질러는 거 아닌가라는 것도 한번 우리가 의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럴 수도 있고요. 지금 우리가 지금 뭐 오디오는 안 들리고 이제 비디오만 보니까 해석이 정확하게 안 되는데 그 2015년도에 우리 대통령이 박 대통령이 전승절 갔지 않습니까? 네. 그때 북한에 최영애랑 와서 말석이 있었죠. 그랬죠. 그래갖고 북한에 팔팔팔팔 뜁니다. 자존심 많이 상했죠. 뭐 상하고 어떻게 남조선의 대통령을 거기다 올리냐고 막 그래서 그때 보면 유은산이죠. 그 상무위원이 쫓아 들어가서 달랩니다. 달래고 네. 걔네들 10월 10일 날 열병식에 참석을 해주는데 그래도 분이 안 풀려갖고 하니까 모란봉악단 초청을 했는데 그 리허설 때 보니까 막 미사일을 쏘고 하니까 하지마 그래서 그럼 우리 핵실험 한다고 해서 핵실험 해버렸거든요. 그랬지. 중국이 뒤집어졌어요. 이번에도 지금 북한이 중국에 대해서 팔팔팔 뛰고 있는데 네. 김정남 죽이고 중국이 보호하는 거 다 이렇게 막 흔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진짜로 ICBM 쏠 것 같아서 지금 달래는 건지 네. 아니면은 뭐라 그러니까 리길성 불러갖고 뭐 쌀도 주겠다 그랬으니까 더 내놓으라고 협박하러 간 건지 네. 지금 북중 관계 그렇게 아름답지 않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말씀하셨는데 ICBM을 혹시 쏘지 않을지라고 짐작을 하셨는데 실제로 지금 CNN 보도 내용을 보면 ICBM 발사 움직임이 관측이 되고 있다 이런 얘기가 들리던데요. 조금 더 보충드리면요. 지금 영변에 북한에도 우리도 홍천에 가게 되면 KCTC라고 육군 훈련장, 과학훈련장에 네. 있는데 쟤네 영변에 지금 특별한 부대들이 모이는 것 같고 네. 미림 비행장에도 지금 특별한 부대들이 모인다는 첩보가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 특별한 부대라고 하는 것은 ICBM을 발사하기 위한 군대들의 움직임인지 뭔지 모르겠어요. 제일 또 뭔가 훈련을 하는 건지 뭔지 아하. 군사적 움직임이 계속 움직이고 아까 러시아에서도 움직임이 있고 해가지고 네. 지금 이제 국민들 불안 때문인지 뭔지 모르지만 우리 군도 분석이 안 끝나 그런지 지금 뭔가 지금 많이 긴장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지금 북한을 둘러싼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고
미국과 중국이 또 정상회담을 코앞에 두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얼마 전에요 암살된 김정남을 중심으로 탈북자들 사이에 망명정부가 구성이 될 거다라는 이야기가 일부에서 흘러나왔었는데 이 망명정부에 대해서 김정남이 죽기 전에 평소에 갖고 있던 생각이 지금 이야기가 여기저기서 조금씩 흘러나오고 있죠. 어떤 내용입니까? 예, 사령당국 관계자 얘기인데요. 그동안 이제 김정남이를 중심으로 탈북자들이 해외에서 망명정부를 세우려고 한다 하는 얘기가 여러 번 있었는데 네. 김정남은 자신이 망명정부의 어떤 지도자가 되는 것보다는 자기 아들, 아들이 대학을 졸업하면 이 친구를 바로 전면에 내세워서 가지고 망명정부를 세우려고 했었다 하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왜냐면은 지금 김정은이는 사실은 가장 직계로 내려오는 최고 혈통은 아니잖아요. 자기 자신으로 내려와야 되는데 이미 동생으로 내려갔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자기 아들은 여전히 가장 직계 혈통이잖아요. 그래서 자기 아들이 만약에 여기에 망명정부의 지도자가 된다면 다음에 언제든지 북한에 어떤 상황이 벌어졌을 때 가장 적게 혈통이라고 백두혈통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봤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그리고 실제로요. 이 김한솔 군 유럽의 한 매체와 인터뷰를 했을 때 북한 체제에 대해서 아주 그냥 떳떳하게 비판을 하는 듯한 인터뷰를 했었죠. 함께 들어보시겠습니다. I've always dreamed that one day I will go back and things better and make it easier for the people there. Political like issues that divide the nation in half, and also work to contribute to building world peace, and especially back home because that's a really important part of me that that Koreans are really divided, and that we can, if we put a little effort, that step by step. We can come to a conclusion and unite. 자, 김정남은 자신보다 아들이 이 망명정부의 지도자가 되기를 원했다. 대학을 졸업하면 전면에 내세울 생각. 자, 이게 현실적으로 좀 가능한 얘기였을까요? 저는 조금 부정적으로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김정남도 자기 암살 위험에 시달렸고 또 김정남을 탈북자 단체들이 망명정부의 수반이 되도록 이렇게 추대를 계속 하려고 했었는데 김정남이 끊임없이 이렇게 반대 의사를 표현했습니다. 네. 근데 왜 그런다면은 자기가 망명정부의 수반이 되면은 자기를 김정은이가 죽일 거라 생각했기 때문에 그걸 안 했어요. 네. 근데 만약에 아버지 입장에서 아들을 망명정부의 수반으로 추대한다 그러면 아들을 죽인 일인데 아버지라서 그걸 할 수 있을까라는 저는 그 생각이 들어서 저거는 아마 일방적으로 탈북자 단체 쪽에서 원하는 바지 네. 김정남이나 김한조 자체가 원하는 건 아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김정남 스스로가 구체적인 어떤 준비와 행동을 했다기보단 그러기를 바라는 탈북민들의 마음들이 합쳐지면서 소문처럼 떠도는 그런 이야기일 가능성이 높겠군요. 높죠. 그렇게 높고 이제 근데 지금 김한솔은 운명이 굉장히 정해져 버렸어요. 아버지가 암살됨으로 해가지고 본인이 대북 투쟁, 특히 김정은과의 투쟁에 피할 거냐 맞설 거냐 그거 외에는 별로 선택지가 없을 거라고 그렇죠. 그래서 지금 저는 국정원에 있는 공작관들한테 지금 잔소리를 되게 하고 싶은데 이 양반들 눈에 불을 켜야 돼요. 왜 그러냐? 우리 굉장히 좋은 조건에서 공작해왔는데 결과만 놓고 봅시다. 레짐 체인지라는 목표만 놓고 봤을 때 우린 대통령이 아웃됐죠. 네. 남한이 레짐 체인지 됐습니까? 이북이 레짐 체인지 됐습니까? 남한이 됐죠. 그죠? 네. 우린 이게 레짐 체인지도 모른다고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린 선거로 늘 하니까 별거 아닌 줄 알지만 북한은 지금 조금 더 유리해졌어요. 대한민국 공작관들 뛰어가지고 북한 레짐 체인지 했어요? 못했어요? 나는 당신들 봉급 밥값 내놓으라고 나 따지고 싶어요. 따라서 김한솔이 지금 저런 처지고 한다면 국정원 네. 공작관들 눈에 불을 켜고 같이 호흡 맞춰갖고 들어가야죠. 북한 김정은 무너뜨려야죠. 어떻게 지금 5년 이상 저렇게 가면서 저렇게 사람을 죽이는 걸 가만히 둡니까? 알겠습니다. 자 일단은 개인적인 의견을 전제로 아니 예. 그런 의식이 없으면요 사법통일도 네. 김춘추가 내가 백제를 멸하리라고 앙심을 품으면서 시작이 되는 거거든요. 알겠습니다. 이 감정이라는 게 인간을 움직이는 추동력이란데 이거를 놓치고 가니까 대한민국이 자꾸 약해지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요, 자 김정은 배다른 형제에 대해서도 이렇게 긴장감을 가지고
살해를 지시하는 것으로 본인의 입지를 지키는데 바로 위에 친형이 또 있거든요. 근데 그 친형에 대해서는 왜 아무런 움직임을 보이지 않을까요? 자, 그 친형이 왜 안전한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김정은은 심장병 가족력으로 미뤄 심혈관 질환 고위험군에 해당한다고 진단하고 있습니다. 김정은은 매주 3살에 밤을 새워 술파티를 하고 있으며 한번 마시기 시작하면 자제를 못한다는 한 해외 공관원 증언도 언급했습니다. 김정은 친형인 김정철은 술에 취하며 헛것이 보이고 호텔 방 안에서는 술병을 깨고 행패를 부리는 등 약간의 정신불안 상태를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국정원은 김정철이 동병상련 처지인 고모 김경희를 가끔 방문해 안부를 묻고 있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본인에게 어떤 특별한 위협을 줄 만한 존재가 아니다. 그리고 또 실제로 김정철은 동생 김정은에게 완전히 납작 엎드리는 자세를 항상 취했다면서요? 그러니까요. 왜냐면 김정남 그렇게 살해되는 거 보면 얼마나 그 불안하겠습니까? 그래서 그랬는지 2015년에 겨울에 바로 자기 동생한테 편지를 써가지고 네. 동생을 원수님이라고 그러죠. 원수님 배려로 마식령 스키장에 와서 너무 고마워서 거기 보내준 게 너무 고마워서 자기 자신이 감기 걸린 것조차도 잊었다. 이렇게 아주 아부를 동생한테 아주 세게 한 거죠. 그리고 재구실 못하는 못난 나를 한 품에 하나 보살펴주는 큰 사랑에 크나큰 사랑에 보답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데 한편으로는 이제 김정철이가 사실은 이제 국가보위부의 부상을 맡아가지고 그 동안에 뭐 여러 가지 김원웅이를 뭐 추청하고 하는 등등 여러 가지의 그런 강경적인 어떤 정책을 쓰는데 김정철이가 했다는 얘기도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보면 어떻게 보면 김정은이가 김정철이를 한편으로 좀 믿는 측면도 있고 또 저런 거 보면은 김정철이 내심은 김정은이를 절대로 못 믿고 항상 언제든지 나도 숙청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저런 것으로서 김정은이의 마음을 좀 달래놔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죠. 네. 그런데 김정철의 과연 정신적인 문제가 있느냐?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저 편지를 보면 알 수 있는 것 같아요. 네. 저 편지 보면 살겠다는 마음이 절실하거든요. 나를 좀 살려달라. 아니, 자기가 살려고. 그렇죠. 살려고. 그러니까 온갖 아부를 다 하는 거 보면요. 정신 나간 사람 저렇게 못 합니다. 네. 뭐 자기 살지 죽을지 그것도 별로 관념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그 정신 나간 행동을 만약 한다면은. 네. 그건 진짜 위장이죠. 우리가 대원군 그거 봤지 않습니까? 대원군이 파랗고 행세를 했다고. 네. 자기가 살려고. 나중에 더 큰 걸 도모하기 위해서 했지만은. 그래서 김정철은 진짜 오로지 살기 위한 일념밖에 없다.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네, 저도 그 동의를 합니다. 아, 그러니까 네. 진짜 제정신이 아닌 게 아니라 살기 위해서 정신 나간 척을 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인가요? 네, 그러니까 바짝 낮춰야 되는데 일단 어찌됐든 간에 알코올에 의존한다는 것은 또 우리가 이해해야 되고 과거에 마약 중독 사례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신이 온전하진 않다고 봐도 됩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정신 이상자는 아니지만 정신 조금 그 알코올이나 마약의 의존성이 좀 있는 사람이라고 봐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국가안전보위성의 부부장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 무슨 역할이 있는 것이 아니고 절대로 김정은이 자기 친형한테 실권 있는 자리를 줄 수가 없습니다. 국가안전성의 부상 자리를 준 것은 그냥 배급이나 탐욕을 하고 준 것이지 실권 준 게 아닙니다. 그래도 뭐 부상을 줘야 병원도 갖다 쓰고 뭐 어디 가서 행세도 하고 그러지 도대체 무슨 북한이라는 사회는 어떤 그 스테이터스 이렇게 계급이 없으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러니까 네. 월급 탐욕을 하고 배급 탐욕을 하고 보상시켜놨지 실권이 하나도 없는 사람을 봐야 됩니다. 실제로는 그 선전 업무를 주로 담당하고 있는 김여정과 함께 도와서 선전 업무에 굉장히 많이 관여하고 있다 이렇게 언론에 알려져 있었는데 전혀 그렇게 보시면 곤란하고요. 김여정이는 자기하고 자기한테 전혀 위협이 안 됩니다. 네. 김정철은 마지막 순간까지 최고 지도자로서 이 경쟁 관계에 있었기 때문에 네. 만약에 자기가 조금만 빈틈을 보이면 네. 김정철이 후계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실권을 이제 장악하는 최고 지도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절대로 거기다가 실권을 줄 수가 없습니다. 자, 김정은의 주변에 있는 가족들, 형제들은 언제 숙청될지 모르는 불안감 때문에 정신적으로도 온전하지 못할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만 실제로 가족들이요 건강 상태가 그리 좋지가 아는 걸로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설명을 좀 해주시죠. 네, 김정일이가 2008년도 8월달에 심근경색이 왔죠.
근데 죽을 때 2011년도 12월 때 죽을 때도 심장 친구 죽었고, 그다음에 고영이가 심장마비라고 이제 물론 사람이 죽을 때 심장마비지만 네. 유방암에서 자궁암으로 번져가지고 네. 예, 죽었습니다. 그다음에 김정철은 정신이 불안하고 마약 의존성이 좀 있고, 김정은은 몸무게가 120kg에서 130kg 정도 되니까 요즘 점점 늘고 있죠. 점점 늘죠. 그래서 심혈관 질환이 있습니다. 있고 김정은 예 있고 그다음에 알코올 의존성이 굉장히 강합니다. 네. 그다음에 의사 말도 듣지 않습니다. 아마 오래 살기 힘들 것 같아요. 그렇군요. 그다음에 이제 김여정이가 골결핵으로 있어서 결려서 현재 8개월째 현재 공개 석상에 못 나타난 걸 보니까 건강이 상당히 안 좋은 것 같습니다. 어제 저희 뉴스탑10 팀이 김여정의 골결핵 이 병에 대해서 자세히 분석을 해드렸었는데, 지금 여동생은 이렇게 말라가고 있고 정말 병마에 시달리고 있는데, 김정은은 지금 과체중으로 점점 더 뚱뚱해지고 있고. 그게 문제입니다. 그게 문제입니다. 지금 저 친구에 대해서 정보를 했던 사람들을 들어보면은요. 네. 베른에서 유학생 할 때 우리가 저 친구에 대해서 떴을 때 잘 알지 못해서 어디까지 뒤졌는가 하면은 저 외가 쪽으로 해갖고 8천 되는 사람이 일본에 있는 모양이에요. 네. 그 사람들의 IQ까지 조사해서 김정은 IQ가 얼마다 추적을 해봤었고, 베른에 가서 그 학적부를 다 뒤지고 같이 놀았던 친구들 만나갖고 면담해서 얘 머리가 어느 정도냐까지 조사를 하고 하다 보니까 나온 게 의외로 잔인하다. 집에서 펫, 강아지도 죽인다. 기분 나쁘면. 김정은. 네. 그래서 저 친구가 지금 술을 먹고 저러면은 잔인해져가지고, 지난번 뭐 장성태기도 굉장히 이영호도 잔인하게 죽였는데, 지금 북한을 이렇게 좌지우지하면서 어떤 짓을 할지 모르거든요. 몸무게가 많이 불어나면 또 성격이 급해집니다. 그래서 김정은이라는 사람을 우리가 지금 어떤 건강상의 문제가 있어서 넘어질 거다, 쓰러질 거다 이렇게 너무 기다리는 게 아닌가. 네. 기다리다가 지금 세월 보낸 게 굉장히 많은데 김정은은 좀 제거해야 할 대상으로 판단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 어떻게 됐든 간에 지금 건강, 가족력 뭐 이런 것 때문에 저 김 씨, 백투혈통이라고 하는 그 가족들에 보면은 온전한 사람은 그다지 많은 것 같지 않습니다. 정신적으로 불안하지 않으면 뭔가 가족력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 아까 말씀하실 때 건강이 굉장히 악화될 거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스스로 아파서 저렇게 김정은이 정권이 무너질 가능성도 시나리오에 포함이 돼 있죠? 네, 그렇게 뭐 여러 준비를 하고 있죠. 만약에 북한에서 급변 사태가 벌어지면 어떻게 할 것인가가 이제 작게 뭐 5020도 있고 뭐 5030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최근에는 5015도 있고 이제 그런데 김정은이가 현재 왜 위험하다 그러냐면 의사의 말을 전혀 안 듣는답니다. 그러니까 남들한테는 금연운동을 시켜놓고 북한 주민들한테 시켜놓고 자기는 줄담배를 계속 피고, 그다음에 뭐 술을 먹으면 막 이틀씩 3일씩 계속해서 쉬지 않고 먹고 하는 부분인데, 의사의 말을 듣지 않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자기를 위대성을 이렇게 신격화를 시켜놓고 자기는 위대하기 때문에 그 말을 의사 말을 안 들어도 된다는 그런 그 어떻게 보면 위대성 착각 속에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네. 일단은 뭐 지금 골결핵을 앓고 있는 김여정, 그리고 또 공식 행사장에서도 항상 담배를 손에 끼고 있는 김정은의 모습은 트레이드마크처럼 돼 있지 않습니까? 전형적인 아마 모습인데, 그래도 계속 체중이 부른 걸 보면은 본인이 건강에 대해서 그닥 걱정을 하지 않는 것 같아요. 뭐 이제 과신을 하는 건가요? 네, 뭐 젊으니까 그냥 가는 거죠. 대신에 스트레스를 본인이 지금 얼마나 받겠습니까? 저 스트레스 때문에 살도 찌고 이제 담배도 피고 하는데 저 스트레스가 저 친구를 칠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우리 김정봉 교수님 그리고 이정훈 의원님은 여기까지만 말씀을 듣도록 하고요. 이어지는 코너에서는 허만섭 차장 그리고 길진균 기자가 수고를 해주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자, 다음 순위의 내용 어떤 준비가 되어 있는지 함께 확인해 보시겠습니다.